이거 배송하러 갑니다. 이것도 오랫동안 같이 탔던 트럭인데 이거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안녕하십니까. 뭐야! 무책임! 잡고 왔다. 어때? 제 드림보드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네. 가이엔. 여기. 맨날 이거 보면서 언젠간 이렇게 다 이루겠다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를 잃었네요. 새 차 냄새가 나네요. 뽑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틀 됐나? 완전 새 겁니다. 제가 이게 진짜 어릴 때부터 드림카였는데 뽑는 데까지 6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옛날에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이게 보면 2017년 5월 30일 중고 주방기계 매입할 때인데 오른 사람 차인데 제가 그냥 이제 언젠간 이 차를 타고 말겠다는 어떤 마음으로 손을 올리고 사진 찍었죠. 친구한테 찍어달라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꼭 사겠다. 올해는 사겠다. 그래서 언젠간 이루고 싶은 차를 탔는데 지금 사실은 많이 못 다니고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좀 아끼느라고 못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항상. 오, 지금 무서운데? 지금 이제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이제 사무실 출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모님 그 포장 봤어요? 오늘 배송 있어가지고 이거 도면 해가지고 아마 우리 한 명 갔을 겁니다, 현장. 네, 이따가 그 현장으로 갈 거예요. 이 도면 현장으로. 사무실 뷰가 되게 좋네요. 아, 예, 뷰가 좋아요. 저기 보면은 나름대로 이 강남대로 뷰 따라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케팅 팀장인데 이렇게 회의를 열심히 합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마음가짐 자체를 브랜드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나? 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역시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뭐가 되지. 그 중요한 거 있다. 아, 저희가 이거 부자주방 검색하면은 이런 거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주방기계 이렇게 누르면 뭐 한식 그리고 김치찌개 이렇게 고르면 여기 맞는 추천 품목 딱 뜨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만 선택하시면 누구나 다 창업할 수 있게끔. 이거 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정보를 담고 견적 요청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있어요. 아니면 간편문의 남기셔도 되고. 오픈 분이 주말에 들어온 거 있어요? 강릉에? 네. 아, 멀리 달라고 썼네. 직원분은 총 몇 분 계세요? 오후 되면 여기 원래 다 차요. 꽉 찹니다. 지금 배송 가가지고 배송 가고 오늘 현장에 몇 군데 나눠져 있어가지고 저거 현장 보러 몇 명 가고 빠졌어요. 네. 저희 법인 이름이거든요. 부자 홀딩스. 네네네. 고객을 부자 만드는 거죠. 제가 부자 되는 게 아니고 고객이 부자.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 배송 갔다 올게요. 무책임! 잡고 왔다. 어때? 앉아봐봐. 가서 앉아봐. 니도 타야지 이거. 빨리 타라. 옛날부터 제가 이거 탄다고 말만 했는데 꿈을 잃어버렸네요. 그래, 빨리 축하한다고 해줘야지. 너무 좋은데요? 이거 사장님이 맨날 말씀하셨어요. 네. 포르쉐 갖고 싶다고. 아, 네, 맨날 카이엔 갖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얼마 됐어요 얘기한지? 이제 한 4년? 맞다, 우리 오래됐다 맞지? 네, 4년 정도. 여기 보면 여기 붙어있어요. 여기 제 드림보드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네. 가이엔. 여기. 아, 이게 제 드림보드인데 집에도 하나 있고 사무실에도 하나 있었어요. 맨날 이거 보면서 언젠간 이렇게 다 이루겠다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를 잃었네요. 또 이루고 또 더 성장해야죠. 니도 질러야지 이제. 어? 여기가 옛날에 저희 사무실이었어요. 여기서 사무실이었는데 여기는 창고예요. 처음엔 사무실 없으니까 창고밖에 없었거든요. 이거 컨테이너 중고 사가지고 여기서 원래 했었죠. 이랬죠. 그래도 제일 좋은 걸 샀어요. 창도 있고 일부러 곁도 좀 들어오는 걸로.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경북 의성에 저희 현장 있어가지고 이거 배송하러 갑니다. 현장 좀 크고 하면은 제가 직접 가야지 일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오랫동안 같이 탔던 트럭인데 이거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많이 됐네, 이제. 선생님, 넣읍시다. 예. 선생님, 마무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오늘 날라야 되는 양이 어느 정도예요? 오늘 1톤짜랑 2.5톤 그리고 이따가 오는 쇼케이스 5개랑 그리고 더 있다 반죽기랑 뭐 엄청 많다. 오늘 이렇게 주방용품 납품하고 하시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매출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납품한 현장 정도면은 1억 6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토탈로 연으로 한 20억 정도. 자, 선생님 문 땁시다. 오늘 이렇게 나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일단은 들어올 양이 많아가지고 일단 다 내리기만 해도 시간이 빠질 것 같아요. 밑으로 밑으로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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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패스 밀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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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나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일이 되게 힘든 일이네요 보니까. 아, 네. 아직 무거운 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가져갑니다. 자. 자, 자리 있어요? 그 앞에? 예. 그 쭉 계시면 됩니다. 끼고 나간다. 자, 오케이. 쭉. 이거 밑에 늘면 안 되죠? 지금 기분 안 됩니다. 내려, 내려, 내려. 쉬운 일이 없습니다, 돈 버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키우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매출도 안 나오고 손님도 안 와서 진짜 막 거의 폐업이기까지 갔는데 진짜 거기 창고부터 해가지고 정말 열악했어요. 근데 친구들 주말에나 아니면 평일에 데리고 와서 그냥 족발 같은 거 사주면서 저녁에 그렇게 막 창고 개조시키고 안에 있는 거 막 쓰레기 같은 것들 다 버릴 것도 버리고 또 매입도 하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갖춰갔던 것 같아요. 자리도 안 좋고 해서 손님도 안 오고 와도 막 되게 자동차 바퀴가 흙에 막 진흙에 빠지고 그런 비포장도로 해서 장사를 했어요. 지금. 지금 이제 고객이 몇 군데나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찾으세요. 서울 경기권도 많으시고. 근데 진짜 그때는 한 명 오면은 너무 기뻐가지고 아 이게 뭔가 이 불씨가 붙을 수도 있겠다는 조그만의 희망. 그때는 부싯돌로 붙였고 지금은 점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불이 좀 붙고 있는데 아 근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불 붙기 제일 힘들잖아요. 그때 진짜 힘들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 와야지 이 사무실에 앉아 있어가지고는 실제 현장 필드의 어떤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개선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현장에 와서 보는 것 같아요. 힘드시죠? 아, 힘드네요. 그래도 물건 안 다치게 연기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저희 흠집 같은 거 나오면 또 제 몸보다 그 물건 더 소중한 거 같아요. 그 1, 2층 거 오늘 분리 다 해놓고 그리고 내일 작업합시다. 갑니다, 저. 네, 내려가요, 내려가. 예. 네. 아이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집에 갈 때 너무 좋습니다. 너무 뿌듯해요, 하루가. 옛날에, 뭐, 길 가다가 이제 막 폐업하는 물건들 줬을 때 좀 한 번 민망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뭐, 저는 이 일이 부끄럽거나 한 적은 없는데, 부끄럽거나 한 적은 없어요.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일은 처음에 다 힘들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힘든 시기를 넘어가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뭔가 성과를 이루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계단식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는 좀 참고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뭔가 도전하고 인내하신다면은 충분히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한다면은 모두가 정상에 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물건 나르고 트럭 하나로 성공했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작은 일이든지 시작하셔가지고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